여기 보시면 이게 점점 더 행위의 정도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좀 이상하죠? 왜 잠자는 게 여기까지가 있을까? 그죠? 제가 수업을 방해하는 것보다 잠자는 게더 두려움 속에 위험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학교 안 나오는 것도, 뭐 학교 안 나오면 안 보니까 좋지. 근데 이게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퀴즈로 해서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상품. 요거는, 요즘 남자애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상품입니다. 요즘 남자애들이 이 상품에 미쳤어요. 총. 요게 처음에 요만한 총이 나왔어요. 요거 1,000원짜리예요. 근데 제가 문구점에 가가지고 이거를 세트로, 이게 중국산 짝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샀어. 사가지고 애들, 야, 상품이다. 흔들었더니 애들이 눈이 막 잠자던 애들이 다 깨서 수업하는 거야, 이게. 이게 왜 그럴까? 게임, 무슨 게임? 아니고, 서든 아니고. 어떻게 하셔요? 예, 지금 여기 선생님, 어느 선생님 배그라고 하셨는데. 오, 예, 축하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예. 우리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할줄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는 척할 샘플이에요. 필요는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얼마나 히트 쳤으면, 제가 이 수업의 아이디어는 저 동대문 가시면, 바로 옆에 창신동 왕국골목이 있어요. 전국의 가장 큰 도매상 왕국인데, 거기 가서 수업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아, 요즘 배그가 대세구나. 3만 원짜리까지 나왔으니.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는 지금 애들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냥 아는 척만 하는 거지. 그래도 애들, 저 아줌마가 어떻게 배그를 알지? 예. 자, 그러면 이거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코노는 뭐다? 코노. 코노. 예, 코인 노래방. 누구니? 예, 이 정도 돼야 된다. 예. 10대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가보셨나요? 제가 이 나이에 애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제가 코노에 갔어요, 혼자. 물론 막걸리 한잔 하고,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안 가고. 그래서 코노 실컷 부르는데, 아유, 나중에 귀찮아서 500원짜리 넣는 게 일이더라고, 그게. 한번 가고 하는 가는데, 코노에 간걸또 페이스북으로 생방송으로 해서 우리 애들한테 보여준 거야. 그 애들이, 야, 송 선생 골 때린다. 아, 이제 자기들보다 더한 거 아니야? 근데 요렇게 애들의 코드를 맞춰주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몰라도 아는 척. 자,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이 얘 잠자는 것이나 땡땡이보다는 덜 위험하다. 왜덜 위험하냐? 초성 퀴즈로 드릴게요.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은 절대 지읒시옷 하지 않는다. 지읒시옷 하지 않는다. 오, 누가 말씀하셨죠? 여기 앞에 앉은 사람들이 이래, 그죠? 와,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어젠가요? 예. 초콜릿, 예. 공진단을 드릴까? 제가 요즘 약초를 배워서, 이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은 자살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잠자고 안 나오고 하는 애들이 이 자해, 손목 긋기 놀이, 심심해 애들이. 그러니까 술못 긋고 막 유튜브에 인증샷 올리고 그러면. 그래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보다 이쪽이 더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애들을 어떻게 꼭 일어나게 할 것인가? 네, 우리가
연구해야 돼. 가세요. 그 분야에 지금 마을 선생님들의 위치가 있으신 거예요. 사실은 공교육의 위기가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애들이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것을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요즘 통역도 바로 해주는 거 아시죠? 얼마예요가 일본어로 뭐니? 그러면 얘가 바로 일본어로 얼마예요 말하는 세대야.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 영어교사?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돼서 공교육 자체가 주지교과들은 다 위기에 처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자꾸 수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